귀여우신 것 같아요.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하이파이브! 어려워. 이렇게 스프링이 좀 잘했어야지. 우리한테 져줬어야지, 가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플레이를 보다 보니까 좀 잘하시더라고요. 빠득한 것 같습니다. 도라선수 플레이도 저도 핸드폰 맨날 바꿨을 때 진짜 플레이 볼륨 바꾸거든요. 그 프로뷰 보려고 많이 보고 있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가장 결승에서 만나고 싶지 않은 선수를 만나게 돼서 봐주시나요? 아, 제가 도라선수 유독 솔키를 많이 때렸다 보니까 잘 긴장해야 되지 않나 싶네요. 제가 자신인데 체급에 맞지 않게 엄청 겸손하십니다. 탑에서 칼백칼로 한번 멋진 승부 겨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밌는 경기 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얼굴 보고 얘기하니까 좋네요. 재밌게 찍어 봅시다, 부영. 저 솔직히 젠지가 이기면 저희가 확정인 걸로 알고 있어서 젠지 열심히 응원했는데 약간 퍼즈 때 좀 싸하더라고요. 젠지를 응원하셨다고요? 아, 안 되겠다. 선발 좀 보내드릴게요, 저희가. 제가 그 우승을 하면 너무 기뻐서 세레모니 같은 거 할 것 같은데. 꿀팁 같은 거 있나요? 꿀팁이요? 네. 제가 생각할 때 이거요. 게임 지고 나서 할 행동. 한번 크게 먹으셨나 봐요. 말이 없으시네. 저희 탑 미드에 좀 괴물들이 살고 있어서 슈메이커 씨가 우리 초비만 만나면 상하게 센 슈메이커가 되지 않나. 허수 씨한테 죄송하다 전해주세요. 아마추어 때부터 담원이라는 팀을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열심히 해서 좋아했던 팀 부숴버리겠습니다. 야, 뭐야? 케미잖아. 여기 있었네 이거. 아. 왜? 아, 이렇게 또 화상 통화로 만나니까 그래도 반갑네요. 플레이오프 보는데 그냥 지지시더라고요. 그냥 미드 그냥 박살내가지고. 그날만 잘한 게 아니라 이제 다음 결승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초비 선수 또 이번에 제가 4연 준우승 시켜드려야 되니까. 슈메이커 선수가 이제 제 자리를 받았으면 좋겠네요. 결승에서도 카밀 한 판만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808 카밀 보여드릴 수 있어요. 뭐 최근에 이긴 기억도 있어서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남아있는 경기까지만 상승을 유지해주시면 안 될까. 절대 안 되고요. 아니 이미 직행하셨는데 같이 가면 얼마나 좋아요. 네? 아 이거 양보 안 해주시네. 쫄리커 선수 만날 때마다 이 선수 잘하는데 내가 언제 질지 모르겠다 하고 쫄렸는데 이번 결승 때 한번 확인해 봅시다. 누가 제일 잘하는 미드인지 겨뤄 봅시다. 오, 이렇게 가까이서 만난 건 처음이라서 신기하네. 결승이라는 무대 데프트 선수와 같이 선다는 게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좋은 대답인 것 같아요. 오래 앉아있으면 안 되는데 호수 선수가 늦게 오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결승전에선 빨리 끝내서 빨리 이러다 줄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되게 건방진 말일 수도 있는데 뭘 해도 고스 선수는 안 진다 이렇게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었는데 아무 요즘에 좀 준비 제대로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세나 좀 저 보고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아쉬워서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네요. 진지전 하면서 좀 데이터가 많이 쌓여서 결승 때는 좀 다르지 않을까. 그 초비 선수가 네 번째 결승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우승하실 것 같아요. 준우승 하실 것 같아요. 동빈이 형도 제가 우승 같이 했거든요. 지훈이는 더 쉽죠 이제. 결승전에서 보스 선수랑 좋은 경기 펼치면 좋겠습니다. 우승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면 안 되죠. 우리 연이 있는데 어떻게 지내나요? 그 DRX의 서광주 씨. 아, 뭐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담원 이기기 위해서. 근데 요즘에 너무 많이 못해가지고. 아, 그런 게 어디 있어. 많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라. 잘하는 사람한테 칭찬 받으니까 너무
좀 자신감이 좀 차네. 이거 결승전에서 한번 보여줘야겠네. 이거 그러면. 사용 먹히고 승리하고 우는 거 보면 눈물이 많은 것 같아 너. 그만 좀 울어. 좀 어리기도 하고 좀 감수성이 좀 풍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데프트 선수가 고생이 많아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좀 울었던 것 같아. 이제 너희 팀 준우승 시켜서 이제 슬픔의 눈물을 흘리게 해줄게. 아 이거 좀 곤란하네. 감사하고, 아니 감사하다고 맞나? 네, 저희가 이길 것 같기 때문에 슬퍼서 울 일은 딱히 없을 것 같아요. 9월 5일에. 아, 네, 안녕하세요. 저 다마게임의 감독을 맡고 있는 제파 이재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DRX 감독 맡고 있는 김대호입니다. 결승 저희 만난 적 한 작년에는 두 번 만났던 것 같아요. 제가 다 지긴 했는데 이긴 했는데 저희 팀에서 두려운 게 어느 부분이 있어요? 말해보세요. 아, 저는 사실 전부 다 두려워요. 킹스이는 아니었고요. 아 이거 너무 무서워요. 근데 그거 아시죠? 무서운 거를 인지하고 있다는 거는 해볼 만한 거. 그러니까 그 파워가 진짜 이게 바로 그 시원한가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아 그럼 아 담원 선수들도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결승. 그리고 저희도 어떻게 보면 처음인 소식이 되게 많아요. 그 후회 없는 이란 말 되게 그냥 막연하게 막 쓰는데 진짜 진심으로 후회 없는 양 팀 다 최대 컨디션으로 붙어왔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후회 없는 이라는 게 모든 걸 다 쏟아내서 이기든 지든 저희도 후회 없는 경기를 하도록 잘 해보겠습니다.